안녕하세요. 케이 사전 감량입니다. 이번에는 커세어 보이드 RGB 엘리트 USB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다른 보이드 시리즈처럼 마이크를 위로 올리면 자동으로 꺼지고 내리면 켜집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하우징에 배치된 버튼을 누르려고 손으로 더듬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게이밍 헤드셋은 보이스 채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주변 소음과 목소리를 얼마나 잘 분리해주는가에 따라 성능이 구분됩니다. 최근 들어 소프트웨어를 통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소리가 심하게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서 꼭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제품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하지 않고, 전지향성 마이크를 탑재했다고 해서 주변 소리가 그대로 녹음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단방향 잡음 제거 기능이 있어서 주변 소음을 꽤잘 걸러내줍니다. 그러면 기계식 저소음 가축 키보드와 마우스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소리가 녹음되고요. 다음으로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태블릿을 통해 소리를 재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하자면 노이즈가 거의 없고 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는 편이며 완벽하진 않지만 주변 소리도 어느 정도 억제해주기 때문에 게이밍 용도로는 충분한 성능입니다.